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테인의 김승훈이에요. 네, 사실 지금 촬영 시간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사실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죠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새벽까지 방송을 했다가 뭐 아침쯤에 영상 작업 끝나고 지금 영상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직 잠을 못 잤어요. 그래서 그냥 보통 제가 아침을 안 먹는데 오늘은 좀 아침을 먹은 다음에 그냥 한숨 좀 자려고요. 네, 아침 먹은 다음에 한숨 자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아침으로 뭘 먹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냥 뭐 사실 지금 아침에 뭐 해놓은 뭐 밥이 딱히 없더라고요. 저녁에 저희 식구들이 좀 그냥 뭐 있던 거 요리해서 먹어가지고. 근데 이제 그냥 오랜만에 한번 또 미각 비교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준비를 해왔어요. 요즘 사실 좀 이제 요즘 같이 이제 비상식량 이런 걸 좀 구비해둘 때이기도 한데 사실 집에 조금 라면이 좀 몇 개 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같은 제품의 그 두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는 풀무원의 생라면이죠. 생면식가. 그 가끔 뭐 몇몇 이제 음식점들, 몇몇 분식집들에서 라면을 쓰고 있는 이 제품들인데 사실 제가 뭐 진라면에서 제가 순한맛과 매운맛을 비교를 해봤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 풀무원 이 생라면에서도 순한맛과 매운맛이 좀 맛의 차이가 좀 큰가 한번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. 사실 해피라면 때는 되게 좀 실망했었고 진라면 때는 그래도 조금 나름 약간 만족을 했었는데 한번 이 풀무원은 어떤 정도의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. 일단은 뭐 순한 맛에는요 달걀을 풀어놓으면 더 맛있다고 나와있고 매운 맛에는요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으면 더 맛있다고 나와있는데 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둘 다 뭐 아무것도 안 넣고 이것만 넣고 비교를 할 거고요. 기본 스프 토핑만 할 거예요. 물 500ml에 뭐 면과 분말 스프 같이 넣고 3분 30초 동안 끓이라는 건 똑같아요. 똑같고 여기 한번 면을 열어보면요. 네, 그냥 면은 그냥 네 그 이게 풀무원 이 생면식감에서 그 육개장 칼국수가 있었어요. 그 육개장 칼국수의 면발하고요. 지금 여기에 나온 면발이 조금 이게 다른데 이게 처음에는 그 풀무원 그 육개장 칼국수 그것보다는 조금 약간 간은 약간 근데 조금 굵어 보이는 그런 면발이었는데 글쎄요 이게 부풀어 오르면 어느 정도 그 다른 면발하고 조금 그 일반적인 라면의 면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. 이게 물론 그 뭐 진짬뽕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면이 가늘어요 당연히. 그리고 네 매운맛도 면은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 분말 건더기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돼 있고 여기 진한맛도 네 순한맛도 하나씩 통합이 돼 있어요. 자 그러면요 사실 우리 집에 이제 똑같은 규격의 냄비가 두 개가 있는 게 없어요.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끓이는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그 끓여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. 네 저는 이제 요리를 다 끝내고 왔고요. 지금 여기 이 라면이 이 그릇의 라면이 이게 순한 맛 그리고 지금 이 그릇의 라면이 매운맛이에요. 지금 여기가 좀 국물이 조금 더 쫄아 보이는 이유는요 이쪽 라면을
그 조금 넓은 냄비, 그래서 화력이 조금 셌거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끓이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. 이쪽을 좀더뭐 물을 뜨겁게 가열시켜가지고 속도를 그렇게 맞추려고 했는데, 그랬는데도 사실 밸런스가 좀 만만하다가지고 좀그 면발이 좀 약간 부른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뭐 이해 부탁드리고요. 대신에 뭐 면발은 뭐둘다 최대한 쫄깃쫄깃하게 끓였으니까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그래서 좀 뜨겁기는 한데 면발이 네, 일이 생겼어요. 이 면발이 일이 생겼는데 한번 뭐 근데 면발이야 똑같으니까 국물부터 한번 맛볼게요. 마실 물 준비해왔고요. 일단은 순한맛 먼저 좀한몇 숟갈 맛볼게요. 왜냐면 매운맛을 먹고 순한맛을 먹으면 느낌이 안올 수가 있어요. 잠깐 마이크 좀 옆으로 치울게요. 근데 스프 구성 성분이 그냥 좀 비슷해요. 여기 보면요. 약간 여기 뭐 버섯 썰어 놓은 거하고 당근 썰어 놓은 거하고 뭐 미역? 미역 줄기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그이 풀무원 이 생면식감이 고급 라면 시리즈는 아니에요. 네. 조금 뭐 일반적으로 먹는 그 마일드한 라면들하고 맛이 비슷해요. 자, 그럼 물로 한번 입을 헹궈 볼게요. 그다음에 매운맛도 스프 구성은 동일해요. 매운맛도 스프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국물을 베이스는 비슷한데 베이스는 비슷한데 좀 느낌이 세요. 그 약간 이제 매운 향이 있죠. 한번 매운 향에 요 색깔이거든요. 사실 한번 이제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국물 색깔을. 자, 여기 요 색깔하고 이게 순한 맛? 어우, 좀 많이 불었는데. 이게 매운맛? 오, 요 색깔? 조금, 사실 그렇게 국물 색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근데, 국물 색깔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, 이제, 약간, 맛의 차이가 조금 이제 매운 향의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럼 이제 면발을 한번. 면발은 대충 공통이에요. 면발은 뭐 공통이니까 한번 자 이제 오 매운맛 면발 더 불기 전에 먹어야 되겠다. 제가 나중에 제가 뭐 따로 이제 그 나뉘어서 살게 되면 뭐 그때는 아마 제가 그 가구 이런 것 아니 물건 장만할 때한 규격이 같은 거를 두 개를 두세 개 정도 준비해놔서 한번
그때는 비교 컨텐츠 할때 조금 비슷하게 맞춰볼게요. 근데 언제쯤이 될지 몰라요. 요즘 상황이 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 모두 좀 이제 형편이 다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. 저도 뭐 영세 유튜버니 뭐. 여기 면발의 식감은요, 똑같아요. 국물만 좀 매워서 그렇지. 자, 다시 좀 비교를 위해서 순한 맛으로 넘어가 볼게요. 순한 맛도 뭐 면발은 뭐 다만 이제 국물 색깔이 밴것 때문에 국물만 좀 약간 색이 다를 뿐이에요. 약간 이거 제가 해피라면 먹을 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. 매운 국물 먹고 나서 순한 국물 먹으니까 이게 물로 헹궈도요. 좀 향이 되게 매운 향만 느낌이 되게 강렬해요. 이거 하고 잠깐만. 뭐 해피라면 때랑 똑같아. 처음에 매운맛 먹을 때 향이 조금 톡 약간 좀톡 세고요. 그 다음 국물 계속 떠먹을 땐 비슷해요. 자, 그러면 저는 라면 두 개를 끓였으니 저는 식사를 하고 좀 거의 식사 마무리될 때쯤에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좀 배부른 거 티가 나요. 이 각도를 찍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티가 나네. 빨리 캠을 좀뭐 하나를 또더 준비를 하든 해야 될것 같네요. 뭐 어쨌든 저는 식사를 끝냈어요. 이게 순한 맛이 있던 그릇이었고 매운맛이 있던 그릇. 그냥 좀 색깔만 보이게 좀 요만큼씩만 남고 사실 국물이 이만큼까지 먹을 수 있어도 네. 밥까지 말아 먹어가지고. 네, 이렇게 먹었고요. 사실, 일단은 국물 맛의 차이는 제가 해피라면 먹었을 때랑 비슷했어요. 물론 이제 해피라면 같은 경우는, 이거를 굳이 이 라면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겠을까? 약간 해피라면 솔직히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은 딱히 없는 그런 라면이거든요. 근데 이거 생면 식감은 면을 기름에 안 튀겼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좀 그런 자극적인 거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살것 같은 그런 라면이에요. 그런데 면이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인 건 좋은데 사실 이게 사람이 음식을 마냥 몸에 좋은 것만 넣으면 사실 맛은 없어요. 맛은 없어가지고 좀이 나트륨 함량 비율이 이 매운맛이 1610mg 그리고 순한맛이 1780mg인데 이 내용량이 매운맛이 95.9g 순한맛이 97.4g 함량 비율은 비슷해요. 함량 비율은
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에 대해서는 뭐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데, 일단은 이쪽 순한 맛에는 좀 그 라면 육수가 좀 순한 맛 그 아미노산 원액이 이 매운맛에는 있고요. 순한 맛이 아미노산 간장이 있어요. 네, 어쨌든 그 두 가지의 차이인 것 같고요.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아미노산 성분이다 보니까 그냥 거의 비슷한 맛에다가 이 매운맛이 해피라면 때처럼 좀 처음 국물 맛만 조금 강하고, 그 다음부터는 근데 좀 두 맛의 차이가 좀 줄어요.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드는데, 일단은 좀 윗국물을 좀 걷어내고 나면 매운맛도 뭐 먹을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하지만 네, 역시 라면은 라면이다. 이게 요즘 라면들에는 이제 MSG까지는 막 첨가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대놓고 MSG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, 근데 이제 그런 다른 조미료를 좀 조금씩 넣겠는데, 사실 사람이 먹는 요리가 어느 정도 좀 조미료가 있어야 맛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좀 음식에 그 입을 대는데 좀 어느 정도 그 그런 식감이라는 게 좌우를 하는데, 솔직히 면발은 괜찮아요. 면발은 괜찮은데 솔직히 국물 스프는 조금 아쉬운 그런 라면 같아요. 해피라면보다 낫긴 한데, 저는 뭐 그냥 엄마랑 아빠가 뭐 생면을 먹고 싶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나 아마 집에 갖다 놓을 것 같고, 아마 만약에 라면을 제가 사게 된다면 제가 사진 않을 것 같아요. 맛은 나쁘진 않는데 제가 사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뭐 어쨌든 사실 그렇잖아요. 어차피 라면인데 기왕에 좀 우리가 맛을 느끼기에 좀 괜찮은 라면을 사서 먹는 게 좀 먹는 재미라도 있죠. 네. 자,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, 저는 오늘 아침 식사를 했기 때문에, 저는 여태까지 밥을 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소화만 시키고 오늘 낮에 잠깐 자고 또 오후에 할 일 하고 저녁에 방송 준비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,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!